시상식을 갖게 했습니다. 아, 이번 로드에피시 올해 신인상과 올해 선수상 시상이 이어질 텐데요. 베스트 루키 오브 더 이어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. 수많은 신인 선수들이 조각을 드러내는데요. 베스트 루키 오브 더 이어는 양정우 선수입니다. 자, 루키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신인상 수상자는 제주팀 더킹의 양지용 선수입니다. 무패 파이터고요. 저희가 앞서 1부의 마지막 경기 때 유태용 선수와의 경기를 보내드렸는데 팀 동료입니다. 제주팀 더킹이 정말 강하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올해 들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선수고요. 김현우 선수와의 경기를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또 일본 라이징에 가서도 2연승을 거두면서 올해만 3연승 전적 6승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선은 제가 올해 챔피언 도전을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 제 욕심이 있고 아직 잘 기회가 안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자그마하게라도 수상을 붙여가지고 조금이나 위안이 되니까 올해는 진짜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. 후회도 많이 했었고 반성할 일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발전한 파이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. 부모님은 제가 격투기 하는 거를 많이 싫어하십니다. 근데 제가 격투기를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저도 이 격투기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더 유명해지고 돈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꼭 효도하는 파이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선수의 이 정말 멋진 마음을 이어서 올해 최고의 파이터를 선정하는 베스트 파이터 오브 더 이어 부문 시상도 위너즈의 최승자 신인상 수상자는 제주팀 더킹의 양지용 선수였습니다. 예, 베스트 파이터 오브 더 이어 이어서 올해의 선수상입니다. 발표하겠습니다. 베스트 파이터 오브 더 이어는 박시원 선수입니다. 카우보이 MMA의 박시원 선수가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입니다. 사실 뭐 앞선 양지용 선수도 그렇고 이겨낼 의지가 없죠. 그렇죠. 예. 네, 박시원 선수가 이제는 로드 FC를 대표하는 정말 그런 대표 파이터다라고 평가를 해도 뭐 남음이 없을 만큼입니다. 경기하는데 갑자기 수상하려고 준비하다가 나왔습니다. 우선은 올해 선수로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올해 선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압도적으로 이길 거니까 뭐 응원하는 선수 끝났다고 해서 집 가지들 마시고요.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멋지게 이기고 내년에 토너먼트까지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부모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저희 코치님 팀원들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역대 로드FC 최연소 챔피언이고요. 네, 사실 뭐 같은 체급에서는 이제 점수가 없다고 벌써 느껴질 만큼 이 어린 선수가 시상을 종료하겠습니다.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